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HG 코어 시리즈 네 번째 제품입니다. 아스트레아와 아스트레아 타입 F 네, 두 제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미 개봉이 되어 있던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포장 상태가 아니라 네,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스트레아부터 네,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건담 더브로 네, 나오는 이제 아스트레아입니다. 사이즈는 아주 작지는 않고요. 네, 기존에 나왔었던 이 HG 코어 시리즈 사이즈만큼 작지 않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적인 형태는 확실히 좀 많이 신경을 쓴 형태들을 보여주죠. 이런 장갑의 몰드 라인들 아주 충실하게 다 구현들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색 분할 포인트들도 나름 다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아주 완벽하다고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를 하네요. 뭐 이런 송전 케이블 부분이라든지 색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도색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기본적인 무장, 라이플과 실드를 장비하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네, 단순 이제 스탠딩 형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립을 하는 형태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팔이나 뭐 허리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살짝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상 여러 가지 포즈 형태로 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네, 이러한 가동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머리 부분도 뭐 개별 파츠로 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동 자체가 뭐 크게 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냥 세워두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장의 무장 구성이라든지 요 태양로 형태라든지 이 아스트레아의 특징적인 포인트들은 다 구현들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세워두실 때는 뭐 기본적으로 스탠딩 형태라서 네, 바로 세워두셔도 어느 정도 잘 서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리 쪽에 이제 별도의 이러한 파츠 부분을 연결이라도 될까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로서 좀 더 안정적인 형태로 세워두실 수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두 다리로만 서는 형태보다는 이러한 받침대 지지대가 있는 쪽이 훨씬 더 튼튼하게 서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이것을 하지 않으셔도 생각외로 상당히 잘 선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스트레아 타입 F를 살펴보면은 형태 자체는 앞서 봤었던 아스트레아와 동일합니다. 네, 컬러 바리에이션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색깔만 다를 뿐 형태 자체는 완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조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타입 F인 만큼 네, 요 얼굴 부분의 이 마스크 네, 형태는 또 특징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냥 아스트레아 때는 분할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송전 케이블 부분도 일단은 파츠가 색깔 분할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장갑의 몰드 디테일도 충실하게 다 잘 되어 있는 형태, 특징적인 무장 형태와 지엔 드라이브 형태도 뭐 잘 되어 있습니다. 가동 형태도 뭐 파츠 자체가 팔 부분과 허리, 머리 부분이 각각 분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구성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리 부분에 추가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이러한 파츠들이 있어서 세워두실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세워둘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역시 이러한 스탠드 보조 파츠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잘 선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찾아보려고 했으나 정확한 제품은 정보는 찾지를 못했고요. 가격은 당시에 개당 200엔 가차였다고 합니다. 가격적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구성 라인업이 플래그 커스텀, 오버플래그, 건담 아스트레아, 그리고 건담 엑시아와 아스트레아 타입 F, 레전드 건담과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HG 코어 네 번째 제품 아스트레아와 아스트레아 타입 F를 살펴봤습니다. 뭐 제품은 두 가지가 뭐 서로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확실한 컬러 차이와 그래도 이 고글 형태라든지 마스크 형태 같은 차이점은 어느 정도 충실하게 재현을 해놨고요. 세워두기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식한 효과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